안녕하세요. 12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영하 11도를 가르치는 거를 보면서 출근했습니다. 그냥 겨울이니까 이제 추우려니 하기는 합니다. 근데 얼음길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종종걸음이 되고, 추워. 이게 입에 붙어 있습니다. 다들 추워. 이게 입에 붙어 있죠. 그래도 이 추위에 강하게 견디면서 다육이들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집에 와서 한 바퀴 둘러봤는데요. 잘 지내고 있어요. 포인세티아도 빨강이 아니고 핑크색입니다. 색이 막 너무 막 뭐라 그러죠? 이거 파스텔 색처럼 확 봐요. 진하게 이렇게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조금 덜 하고요. 이게 카메라 화면에서는 더이 뽀샵을 안 해도 뽀샵한 것처럼 색발이 이렇게 맞는 것 같아요. 오리온으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오리온 얼굴들이 많아서 딸딸 구워진 아이들로 예쁘게 꾸며 보았습니다. 세네시오금도 잘 크고 있고요. 얘네는 아리엘입니다. 금형 아리엘 얼굴들이 예뻐요. 이대로 붙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티나라는 제비꽃, 벌레 제비꽃 티나라고 한대요. 이름이 그냥 우리가 아는 제비꽃보다 얼굴이 더 튼실하게 큼직하고요. 이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아테누아타 금도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고요. 밤에는 온풍기 온도를 저 끝에랑 끝에는 7도에 맞춰놓고 중간에는 되게 따뜻해요. 중간이 훨씬 따뜻하긴 한가 봐요. 1, 2도가 더 높더라고요. 그리고 온풍기 온도도 맞춰놓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은 요 원성 꽃이 올라오네요. 원성이 이쪽 건안 올라오는데 요쪽 건 꽃대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예쁘게 물도 들고 놀놀이하게 물도 들고 꽃대가 올라오고 있고요. 요거는 칠보수 선인장입니다. 칠보수도 이렇게 잎도 많고 꽃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무슨 색 꽃이 필까요? 거의 뭐이 아프리카 쪽 애들이 노란색 꽃이 많아서 노란색 꽃이 필것 같아요. 네오나이트도 이제 분갈이 해놨더니 물이 들어가고 있고요. 색슨바이솔 금도 예쁘게 물들었는데요. 추워지니까 화엽을 많이 지고 있습니다. 얘는 라우렌시스. 어저께 물 줬어요. 근데도 이렇게 괜찮아요. 그냥 저는 분갈이도 했고 물좀 줘야겠다 싶은 애들은 물 주는데, 집에서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집에서는 베란다에서 물줄 때는 아침에 해가 떴을 때, 따뜻할 때, 10시, 11시, 그때 물을 조금 주시고요. 아니면은, 싱크대 있는 데로 데리고 가가지고, 물을 줘서, 하루 정도 말린 다음에 내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 주는 거에 너무 안 줘도 안 되니까요. 위에서 물을 주셔야 돼요. 위에서 물을 주셔갖고, 얘를 세수시켜줘야 얼굴에 먼지랑 벌레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깨끗하게 예쁘게 잘 자랄 수 있어요. 춥다고 물 닿으면 안 되는 줄 알고 물을 안 주시면 벌레가 막 생겨요. 조금 있으면 이제 1월 정도 지나면서, 강추위가 지나면서부터는 베란다 온도가 한겨울보다는 차이가 안덜 나잖아요. 덜 나고 따뜻해져요. 그 따뜻해지는 정도에서 그 온도에서 18도, 16도, 10도 그 사이에서, 그래서 1월, 2월 달 정도 되면은 막 거실에 둔 거라든지 베란다에 있는 아이들 물안 주면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때가 꼬질꼬질 껴갖고 벌레가 생기고 아프고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물을 위에서 한 번씩 시원하게 샤워를 좀 시켜주시고 따뜻한 데서 하루 말렸다가 내보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깨끗이 씻어줘야 얼굴도 반짝반짝 예쁘고요. 그리고 벌레도 안 생기고요. 얼굴이 일단 좀 뽀얗게 세수해준 것처럼 예쁘게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피치 생크림 자연 군생 예쁘게 잘 크고 있고요. 얘네는 먼디에서도 제이크 먼디라고 하고요. 색깔이 아주 예쁘게 잘 크는 이쁜 아이들입니다. 제이크 먼디. 줄리아 금철화도 물이 아주 완전히 많이 들어서 예쁘게 크고 있습니다. 아메스트로 자삼두 자연군생 3만원 아이. 베로니카도 이제 입장 끝이지 날렵하게 빨갛게 물이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베로니카. 이 아이는 엘린이라고 합니다. 엘린. 그리고 얘는 수미티에인데요. 아직도 꽃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수미티에. 다른 아이는 꽃을 다 잘라줘 버렸는데요. 얘는 자꾸 꽃이 피길래 그냥 꽃을 보고 있습니다. 얘는 니크셔나인데요. 꽃대 올리고 있습니다. 니크셔나 두몸 합식이고요. 밑에서 자구도 달고요.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니크셔나. 얘는 마소니아도 중간에서 지금 꽃대 올리고 있습니다. 얘는 비욘세 무지개금 삼두군생인데요. 아주 돌기도 예쁘게 나오고 색감도 예쁩니다. 요즘은 많이 추워져서 택배는 못 보내요. 그래서 택배는 못 보내서 한쪽에다가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다 보관을 하고 있으니까 찜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하셔도 돼요. 하시고 선 입금 받고요. 그리고 잘 키우고 있다가 날씨가 따뜻해지면 택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블랙 위치라고 합니다. 색감이 요즘 나오는 까망 시리즈 그런 아이들인데 색감이 아주 예쁘지요? 블랙 위치 8,000원이고요. 배반의 장미도 8,000원씩 드립니다. 배반의 장미도 자주 보라색 같은 그런 색깔로 예쁘죠? 배반의 장미도 8,000원 드리고요. 얘는 장미월령입니다. 장미월령도 말갛게 물이 예쁘게 드는 그런 아이입니다. 장미월령 8,000원인데 요 아이도 할인해서 계산해 드립니다. 겨울 동안은 뭐 할인도 많이 해드리고요. 그리고 필요하신 거 있으면 물어도 보시고요. 오아스텔라도 아주 스텔라 포스가 색감이 예쁘게 나옵니다. 12cm분에 가득가득 들어있고요. 4만원이고요. 20% 할인 들어갑니다. 오아스텔라. 이 아이는 베라가모입니다. 베라가모도 아주 붉게 불타오르는 예쁜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베라가모. 이 아이는 레드탄. 아주 큰 얼굴을 하고 있죠. 10cm분에 넘게 들어가 있습니다. 크기가 아주 큽니다. 레드탄도 14,000원인데 할인되고요. 얼음공주 젤리입니다. 얼굴이 조그만 예쁜 아이들로 장미꽃 같은 모둠으로 되어 있는 아이고요. 중앙 얼굴이 젤리 돼가고 있습니다. 얼음공주 젤리입니다. 이 아이는 마시멜로라고 하고요. 이렇게 아주 빨간 한 송이 꽃입니다. 마시멜로 3만 원대이고요. 얘는 파우가리아 튜버글로사. 파우가리아 튜버글로사 사회파금 같은 아니 사회파금은 아니고 노도홍파금 그런 것처럼 생겼고요. 이렇게 오돌토돌한 무늬들이 있으면서 여기가 이제 물이 들어갈 거야. 이제 노랗게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물이 들을 거예요. 신기한 아이들입니다. 아소니아가 한쪽 잎만 나와서 이렇게 꽃을 활짝 피었습니다. 얘는 엔젤윙 철화입니다. 엔젤윙 철화. 생얼도 됐고 철화도 있고 이렇게 엔젤윙 철화 색깔이 아주 예쁘죠. 짙은 색깔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얘는 헤븐 스게이트. 메두사랑 비슷한 애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헤븐 스게이트. 얘는 스칼렛이에요. 스칼렛. 색감이
중앙 얼굴이 이제 초록 연두처럼 나오는데 저렇게 까맣게 변해줄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이파리 끝이 아주 까맸었는데요. 새로 나오는 잎들은 조금 연두연두해요. 어찌 될지는 키워봐야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 대하는 아이라. 이거는 스칼렛은 10,000원, 헤븐스게이트는 20,000원입니다. 제이드스타 금 얼큰이에요. 자, 크기 사이즈 좋은 얼큰이입니다. 제이드스타 금. 이렇게 안에 입장이 다 오돌토돌한 금들이 들어가 있어서 또 다른 매력이 있죠. 3만 원 아이고요. 얘는 백년입니다. 백년 라우이 교배종 같아요. 라우이랑 뭐랑 교배종 같아요. 아주 뽀얀 얼굴이 예뻐요. 얘는 몽노 샤넬 10,000원 아이고요. 요 아이는 제가 이름은 몰라요. 이름은 모르고 아주 포스가 쭉쭉 뻗어 있는 포스가 예쁘네요. 얘는 조이스톨로그 금입니다. 조이스톨로그 금 화분에다 심어놨는데요.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파랑새, 군생, 사두군생, 14,000원씩인데요. 아주 튼실하고 예쁘죠? 파랑새, 군생, 14,000원이고요. 얘는 화이트팜인데요. 화이트팜, 한쪽에서 이렇게 철화가 돼서 올라오고 있어요. 삼두군생인데, 화이트팜, 3만 원입니다. 화이트팜. 습지야, 4두, 5두, 6두네요. 습지야가 요게 6두가 됐네요. 어느새 6두가 돼서 잘 크고 있습니다. 오카사나 몬스터고요. 오카사나 몬스터 잘 크고 있고, 얘는 지지난 여름에 이쪽 한쪽이 아팠었어요. 근데 그냥 물 많이 안 주고, 거의 안 주고 그냥 놔뒀더니, 한 2년 동안 자기 스스로 치유했나 봐요. 빨간 빨간 얼굴이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특해요. 이 아프리카 애들 특히요. 이게 막 이상하다. 잎이 떨어졌다. 물렁물렁하다. 죽은 것 같아. 이럴 때 뽑아보지 마세요. 뽑아보면 얘가 이게 뿌리가 밖으로 나오는 순간 금방 더 빨리 말라 죽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알스톤이 큰 거를 그렇게 했다가 죽었거든요. 근데 그냥 바로 빨리 심으세요. 바로 빨리 심으시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시고 만지지 마세요. 건드리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놔두세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저기 혼자서 스스로 자기를 치유를 해요. 아프리카 애들은. 그 다른 아이들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한 자리에 가만히 두시면 자기 스스로 치유를 하고 그리고 살아날 부분들은 살아나더라고요. 아픈 아이들은 그냥 바람이 통하는 시원한 곳에 두고 물을 안 주는 거.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럼 물을 안 주고 있으면은 한 두세 달, 서너 달 지나면 자기 스스로 치유를 하고 살아납니다. 그래서 지금 얘네들도 막 오래된 애들은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얘도 진짜 지금 제가 데려온 지한 저랑 있은 지한 7년 정도 된것 같아요. 근데 안 커요. 한 처음에 제가 이걸 키울 줄을 몰라가지고 못 키워갖고 이 아이는 지금 새싹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덜 나와요. 몸이 아팠었어요. 지금도 몸이 뭐 튼실해 보이고 막 이러진 않는데 그리고 저 크지는 않아요. 많이 크지는 않는데 그냥 힘들어도 그냥 가만 내비뒀어요. 그랬더니 죽지 않고 자기 스스로 그래도 치유를 하고 이제 조금씩 살아나는 것 같아요. 새 잎들도 올라오고요. 이 몸은 이렇게 좀 아직도 뿌리도 덜 잡혔는지 힘들어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새 잎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건들지 말고 그냥 가만히 두면 자기가 살아나요. 근데 어렵죠? 사람은 궁금하니까 또 뽑아보게 됩니다. 뿌리가 있나 없나, 내렸나 안 내렸나. 궁금해서 막 뽑아보고 그러는데 그래도 가만히 내두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육이들은 너무 작은 거에서 키우는 재미도 있겠지만은 너무 작은 데서 키우려니까 힘들어요.
안 커요.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 큰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물 주기도 수월하고 크는 것도 좀 수월한 것 같아요. 지금은 추우니까 물을 많이 주라고 절대 못합니다. 물 주시면 안 돼요. 물 주시면 너무 추울 때는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물이 걔가 꼭 먹고 싶어갖고 막 얇아지고 입장이 말랑말랑하고 다육이들요. 아프리카 말고 다육이들 입장이 얇아지고 말랑말랑하고 막 이러면 데리고 들어가서 거실에서 따뜻한 데서 물을 주시면 됩니다. 우와, 멀티퓨트미 그새 이렇게 이파리가 많이 나왔어요. 오, 얘는 동영종인가 봐. 이거 이파리가 엄청 많이 송송송 나와서 잘 크고 있네요. 오, 신기하다. 그리고 얘는 언제 자는지 제가 아직도 파악을 못했어요. 그거를 적어놓지도 않고 머릿속에 외워지지도 않으니까 어느 순간 이파리가 말라서 떨어지면은 자러 가는가 보다. 그리고 이제 그냥 신경 안 쓰고 있어요. 그러면 또한 두세 달 정도 지나면 이파리가 또 송송 올라옵니다. 지금 이파리가 아주 많이 올라왔네요. 송송. 추운데 얘는 꽃대를 올린 것 같아요. 낮에는 해가 따뜻하긴 하거든요. 아침엔 춥긴 하지만 해가 들어오면 하우스 온도가 한 20도까지 막쑥 올라갔다 오기는 해요. 얘는 이제 저하고 오래 컸던 남봉오금이라 이게 동글동글했었는데 어느 순간 크면서 지금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남봉오들은 이제 어느 순간 크면은 위로 키가 큽니다. 위로. 춥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다잘 견디면서 살아주고 있습니다. 라울도 예쁘게 물 들어가고 있고요. 호피봉랑금, 방울봉랑금 잘 크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이거 인기 없어요. 비쌀 때는 막 다들 너무 갖고 싶어 하시고 키워보고 싶으시고 막 이랬는데 요즘은 예, 가격이 너무 떨어져서 그런지 인기가 없어요. 그래도 가끔 오셔갖고 또 이게 많이 싸졌잖아요. 이만한 게 4만 원인데, 이만한 게 4만 원이니까 엄청 저렴해지니까 또 그래도 또 초보님들 또한 번도 안 키워보신 분들은 그때는 비싸서 못 키워봐서 또 데려가서 키워보신다고 데려가시더라고요. 원종 호피 봉랑금, 방울 봉랑금 얘는. 지난 여름에 또 7월 달에 더웠잖아요. 한 주가 엄청 뜨거웠잖아요. 그럴 때또 이파리를 좀 떨궜었어요. 근데도 이렇게 자구 많이 내면서 또 이렇게 튼실하게 또 크고 있습니다. 자, 춥지만 오늘도 씩씩하게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